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405페이지 보시면 제7장 소방설비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방설비는 보통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사이로 보통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파트로서 보통 그 해에 화재가 조금 심각하게 발생한 때가 있으면 두 문제 나오고 별로 화재 없이 조용하다 이러면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전 17회 때는 두 문제 나왔습니다. 뭐, 저 고향식 있죠? 종합 그 터미나에서 불나가 또 많이 죽었죠? 그래서 그때 따라서 이 대형 화재 같은 게좀 생기면 좀 많이 나오면 두 문제로 배분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크게 다섯 개의 부분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405페이지 개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409페이지 소화 설비 분야가 있죠. 소화 설비. 그리고 넘겨보시면 자, 이제 뭐가 있는가? 저 소화 활동 설비가 있습니다. 아, 고층건물부터 먼저 제 소화 활동 설비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몇 페이지 보시면 나오는가 하면 422페이지 소화 활동 설비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경보 설비 분야가 있습니다. 경보 설비. 경보 설비는 페이지 428페이지에 있습니다. 경보 설비. 그리고 431페이지 5번에 유도등이 있어요. 유도등 있는데, 자, 이 다섯 개 파트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2번이에요. 2번의 소화설비. 그래서 409페이지 소화설비 나오죠? 자, 쉽게 이겁니다. 한 문제가 나오면 소화설비에서 나옵니다. 소화설비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면 소화합니다. 두 문제가 나오면 다른데 한 문제를 배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은 하나를 경보설비 쪽에 앞전에 내준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경보 내는 건 아니고요. 경보는 지금까지 딱 1, 2회 때 경보 내고요. 그리고 이제 안 내다가 처음으로 17회 때 한번 냈습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자, 405페이지 개요 부분 있죠? 자, 개요 부분은 나는 죽어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자, 그 밑에 화재의 분류 보세요. 페이지 405페이지. 화재의 분류 보면서 화재의 분류는 여러분들 집에 분말소화기 있죠? 분말소화기 옆에 딱 들다 놓고 있죠? 공부하면서 하시면 돼. 분말소화기. 여러분들 집에 이거 빨간 거 분말소화기 있죠? 분말소화기 보면 여기 A, B 씨 써놨죠? 백색 있고 항색 있고 청색 아니 아죠 백색 항색 청색이죠? 세 가지 색깔 있잖아요. 안 보입니까? 멀어서 안 보입니까? 에? 안 보입니까? 앞에서 잘 보이겠죠? 뒤 분들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자, 이몇 가지 이세 가지 그 색깔 가지고 낼 거예요. A, B, C. 여기 이제 분말소개. 그러면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전기 화재까지 일반 화재나 유류 화재, 전기 화재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보통 소화기 보면 전부 다 써놨어요. 여기 무슨 화재 가능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색깔 가지고 낼 가능성이 높다. 혹시 나오면. 근데 관리 실무에 내서. 열심히 가르쳐놨더니 계속 관리 실무에 나오고 아 짜증나 죽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겁니다. 여기 여성분들이 사용하기에는요. 뭔가 호수를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이걸 들고 눌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분들은 집에 하론수화기를 하나 써놓으세요. 하론수화기. 하론. 하. 론. 예. 하. 하할때 하, 론, 예. 하론 수화기, 예. 이 하론 수화기를 하나 사놓으면 여러분들이 가볍습니다. 하론 수화기가.
그래서 걔는 보통 가격이 요거보다 비쌉니다. 비싸다는 거 말고 하나 사두면 돼. 그렇다고 되게 비싼 건 아니야. 생명보다는 싸요. 집에 뭐 타는 것보다는 싸요. 버뜩게 가볍기 때문에 걔로 쏘시면 좀 편할 겁니다. 얘보다 작동 방법도 쉽고요. 그래서 하론수화기를 하나 사놓으시면 가볍게 할 수 있어요. 여성분들이 요거 들기에는 좀 무거워요. 한 손으로. 그래서 저는 하전에 왔을 때 많이 들고 뛰가이고 경력이 많은데. 그래서 이게 분말수화기입니다. 혹시 집에 분말수화기는 요 녹색에 있으면 정상 가동된다는 게 녹색. 여기 색깔이 있거든. 여기 바늘 지침이 있는데. 그래서 요 바늘, 여기 보면 있죠? 요 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녹색에 가 있으면 정상 작동 범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색깔 봐놓으세요. 자, 그리고 406페이지 보시면 소방시설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종류 나오죠? 자, 이거는 강계법령에서, 강계법령 부분에서 저거 부분 다룬 겁니다. 보통 어떤 부분을 다뤘는가 하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두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혹시나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거기 보시면, 소화설비 나오죠. 1번의 소화설비. 소화설비 종류가 많아요. 외우지 말아요. 이거 외우지 말고 다음 중 소화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면 거기 407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화활동설비 나오죠. 소화활동설비를 넘겨보시면 408페이지에 2번이나 연결송수관설비나 연결살수설비가 나옵니다. 얘들 중에 아마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나 연결 살수 설비 나오죠? 얘들은 소화 설비가 아니라는 거다. 소화 설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소화 활동 설비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409페이지 보면 소화 설비 나오죠? 여기를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소화 설비 부분. 자, 소화설비 부분은 지금 현재 보면 소화설비는 지금까지 총 15문제가 나왔습니다. 15문제. 그러면 15문제 정도 나왔다는 것은 매해 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총 17번 시험 쳤죠. 17번 시험 냈는데 15번 내면 거의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옛날에는 시험이 25문제, 20문제를 시험 쳤어요. 그래서 이제 8회 때부터 이제 40문제를 쳤거든요. 그 이전에는 결국 전 분야에서 20문제, 25문제면 그렇게 안 많았던 거죠. 맞죠? 한 문제씩 배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요 파트에서는 많이 냈거든요. 옛날에 초창기 전기설비 이런 거 있죠? 세네 문제 냈거든요. 전기 설비가. 전기 있죠? 요새는 한 문제로 깨고락 짓는데 옛날은 전기를 세 문제, 네 문제 보통 냈고 많이 냈을 때 여섯 문제까지 냈던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문제, 25문제 냈는데 그만큼 내면 돼? 안 돼요? 다른 게 프로테지가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소방이 안 나올 때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거 치면 지금 소화설비가 15문제 나왔다는 거 굉장히 어떻게 많이 나왔다는 거죠. 맞죠? 그럼 여러분이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면 어디서 나온다? 소화설비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먼저 소화기 나오죠? 자, 이 소화기는 한 번 딱 냈습니다. 한 번. 소화기는 한 문제 냈어요. 그 1번하고 2번 가지고 냈어요. 두 개 합쳐서 냈습니다. 그러면 이 소화기는 보행 거리로 따집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여기 설치해놨죠? 요 구석에서 어디까지? 저기까지 보행거리로 25m까지 안에 들어오죠? 보행거리면 사람이 걷는 거리가 무슨 거리다? 보행거리.
보행거리로 따져서 20m고, 설치 높이는 높게 설치하면 안 되고 낮게 설치하라 이거죠? 1.5m. 요거 가지고 출제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할 거는 4번 준비해 두시고,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거 기억 대상 봐두세요. 요걸 봐두세요. 기억을 봐주세요. 그러면 아파트나 아니면 나오죠? 30층 이상 오피스텔입니다. 기억하세요? 아파트하고 뭐다? 30층 이상 오피스텔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만들어진 경우는 이겁니다.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부산이나 이런 데는 뭐가 많았는가 하면 특히 저게 수도권 있죠? 수도권은 오피스텔이 고층화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주상복합, 지금까지 주상복합을 지면서 보통 주택법에서 여러분이 짓기에 주택법을 적용 안 받고 진락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택법 적용받으면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 까다로워요. 공사감리자를 갖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버려요. 그럼 그 공사감리자가 승인권자에게 일일이 다 보고해요. 행정청에다가. 그렇게 끌끌어오니까 건축법을 적용받아가 집을 진락하면 주상복합건물이죠. 아파트를 300세대 미만으로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300세대 미만으로 지면서 옆에다 오피스텔을 같이 지은 거야. 그래서 고층화 지은 게 많아요. 막 50층씩 이래 지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들은 그러면 기억하죠 이겁니다. 아파트 옆에 있는 오피스텔이 과연 오피스텔일까요? 무슨 오피스텔이다? 주거용 아파트처럼 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걔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규정이 들어온 거예요. 이 규정이. 왜? 고층화되면 불 끄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높은 데 사지 마세요. 맞죠? 아, 대체는 그렇게 높은 아파트는 없죠? 아, 나 50층, 막 70층 이런 거, 80층 이런 아파트 없죠? 있어요? 아, 50층은 있어요? 초고층에 들어갔네, 50층이면. 아, 여기 대전에 50층 아파트 이름이 뭐예요? 엑슬런트? 엑슬루요? 있구나. 나는 없는 줄 알고. 아, 50층, 딱 50층입니까? 아, 딱 50층. 특거리 딱 했네. 초고층. 초고층 딱 특거리네요. 보시면 돼. 그래서 기억하세요. 아파트는 층수 관련 없고요. 그 다음에 뭐다? 오피스텔 몇 층 이상? 30층 이상. 모든 층에 다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몰라. 조금 아는 교수들이면 이건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냈다는 거예요. 맞죠? 아파트 안전과 공동주택 관리사들 아닙니까? 맞죠? 이 대상을 물어야 되는데 아직 안 물었다는 겁니다. 그건 한번 봐두시고. 그러면 모든 층에 다 설치합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봐요. 옥내 소화전 설비 우리 다크호스 7번 냈습니다. 얘가 자 7번 냈습니다. 7번 총 7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옥내 소화전.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 이겁니다. 2번에 옥내 소화전 설비 나오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저기 보십시오. 자, 페이지 414페이지 옥외 소화전 설비 나오죠. 그리고 416페이지 스프링쿨러 설비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 세 개 설비 있죠. 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쿨러 설비 있죠. 이 세 가지만 공부하면 돼, 사실. 아이, 나는 머리가 뒤터지가 아이 죽겠다, 이런 분들은 이 세 가지만 해가 한 문제 맞추는 거야.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있죠? 이 세 가지만 해서 한 문제 맞추는데. 자, 그래서 자기한테 맞게끔 공부하면 돼요, 맞죠? 자기가 시설계로는 약점이다, 맞죠? 약점이면 한 50점에서 뭐 60점 사이만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면요, 점수가 잘 맞아져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공부도 못하면서 약점이면서 싹 다 하죠? 그럼 도로 점수가 안 나요. 약점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약점인 사람들은 50점 맞기 나는 민법하고 회계가 자신 회계 원리 잘한다 그러면 했죠? 시설계로 약점인 사람들은 여성분이 약점인 분들이 좀 있거든. 그러면 나는 50점에서 55점만 맞추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죠? 그러면 딱 찍어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더 잘 나와요. 그런데 싹 이판사판 공사판인데 이래
50점 나와야 되니까 싹 다 해버리죠. 그럼 도로 점수가 안 나와요. 내가 지금까지 본 역사예요. 내가 지금부터 2회 때 내가 특강만 뛰었었고 3회 때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강의했거든요. 그런데 아 그전에는 공과학원에 강의한다고 나갈 시간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 보시면 옥내 소화전설비. 자 옥내 소화전설비는 옥내 소화전설비 옥내 소화전설비 제가 여기 나온 계기는 우리 공과학원에 선생님이 나가서 강의했는데 다른 선생님한테 밀려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 우리 선생님을 물러나게 한 선생님이 저한테 왔었어요. 얼마 전에. 다 잊어먹었다고. 요새 다시 필요하다고. 그래서 선생님 강의 좀 들었으면 책 사러 왔더라고요.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나오게 됐는데 그 선생님이 제 제자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이러니한 세상에. 네, 옥내 소화전설비. 그러면 이 옥내 소화전설비는 총 지금까지 7문제가 나왔어요. 엄청나게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자, 7문제 중에 수치가 답이 아닌 적은 딱 한 번입니다. 그럼 수치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치를 해야 돼. 왜? 소방은 결과적으로 법령 조건일 수밖에 안전이니까 있죠? 에이, 법으로 정해야지 하지. 법으로 안 정하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되니까 수치만 죽으라고 내는 겁니다. 앞제도 스프링클러 냈을 때 최고 압력 가지고 낸 거예요. 수치 가지고. 싹 바꾸어서. 제일 편하거든. 소송거리가 없잖아요. 맞죠? 법의 수치 싹 바꿔내는데 소송거리가 뭐 있어? 이론을 내면 소송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 자 저런 게 있죠. 지금 현재 이 입시가 맞죠? 그렇게 소송거리가 생긴 거죠, 맞죠? 아니 소송거리는 법의 수치 바꾸는 건 소송거리가 안 생기죠, 맞죠? 자 그래서 그 옥내 소화전 보시면 먼저. 그 수원 저수량 나오죠. 밑에 그 수원에서 보면 첫째 공부할 것이 수원의 저수량을 공부하셔야 돼요. 요거 한번 출제됐지만 또 공부합니다. 수원 저수량은 2.6 세제곱미터 곱하기 N우입니다. 자, 이 N우는 5개 이상시는 5개로 봅니다. 5개로 봐주는데 이때 N우가 가장 많은 층에, 가장 많은 층에 우리가 이 설치 개수입니다. 설치 개수입니다. 합산이 아니라, 합산 아닙니다.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층을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층에 설치 개수를 대입을 합니다. 이때 2.6 세제곱미터는 왜 나왔는가? 바로 방수량 130 레트럴 퍼민 분당 130리터에다 곱하기 법정 저수량을 곱한 거예요. 법정 저수량을 곱한 건데 법정 저수량은 조건이 없으면 20분입니다. 20분입니다. 그러면 조건이 주어지면 늘어나요. 40분, 60분 늘어나요. 그러면 일반 건물은 20분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초고층 30층 이상이 되었다. 고층이 되었다. 30층 이상부터는 고층이에요. 맞죠? 고층. 건축법에서 정리를 내려놨어요. 지금 현재. 현대는 고층 건물이 너무 많이 생겨서 고층 기준 몇 층부터? 30층부터 고층이라 해. 30층에서 49층까지는 요까지는 뭔가 하면 40분이 됩니다. 40분. 그리고 50층 이상 초고층이죠. 50층 이상을 초고층이라 해요. 그러면 20분 늘어난 게 60분이 되는 거예요. 분이 20분씩 자꾸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런 거 곱하면 2600리터가 됩니다. 2600리터. 물 1세제곱미터가 얼마예요? 자 1000리터죠.
1000리터요. 1000kg 물이 기본이잖아. 그다음 1톤이죠. 1톤 똑같아. 물이 기본이야, 물이. 그러니까 2.6 세제곱미터 된 겁니다. 2.6 세제곱미터. 그러면 고층은 틀려지는 거야. 고층은 40분이니까 130 곱하기 40 되니까 5200리터잖아. 맞죠? 5.2고. 그리고 초고층은 60분이니까 60 곱하기 자, 130 하면 7800리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7.8 세제곱미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한 번 나왔는데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답을 가르쳐줄까 말까? 전, 아, 다 교수님이냐면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교수님들이냐면. 근데 안 가르쳐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게을러져서 안 됩니다. 학생분들이.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갑송수장치가 나옵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고, 우추. 411페이지 2번에 갑송수장치 나오죠. 자, 이 갑송수장치에서, 자, 결과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물을 보내줘야죠. 물이 나오죠. 그럼 갑송수장치에서 1번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는데, 자, 이 방수 압력과 방수량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방수량. 그러면 방수 압력은 최소가 0.17MPa 이상 돼야 됩니다. 0.17MPa. 방수량은 130L/min 이상입니다. 분당 130L. 이거 가지고 세 번 냈습니다. 와, 대단한 놈이야. 별거 아닌 수치 딱 두 개 가지고 세 번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관리 실무에 쓰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실제 쓰는 거.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펌프의 토출척과 3번에 흡입척과 토출척의 개념이 차이가 있어요. 자, 펌프가 있을 때 자, 이쪽이 흡입관이고, 이쪽이 흡입관이고, 이쪽이 토출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가 토출관이다. 그러면 압력을 측정하는데, 자, 게이지가 여기는 여기하고 틀립니다. 이 바늘이 막 돌아갈 겁니다. 여기가 토출측은 압력계고요. 흡입측은 보통 진공계나 아니면 연성계를 씁니다. 진공계나 연성계로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근데 거의 진공계 써놨어요. 그래서 흡입측은 흡연은 진하게 빨았더니, 자, 옆에서 너무 담배를 맛있게 딱딱 피우니까, 됩니까? 한번 피우고 싶어서 못 피우는 사이 확 빨아당기면 딱 콜록콜록 아주 토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토출측은 뭐다? 압력계 토합입니다. 흡연을 진하게 빨아들이면 토합. 자, 그래서 토출측은 압력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죠. 진공계나 압력계의 지침이 흔들리는 현상이 뭐라 했겠어요? 서징 현상이라 했죠. 서징 현상 기억나죠? 서징 현상. 자, 유량이나 이 유출 압력이 변동이 심해서 이 압력계나 진공계의 지침이 막 흔들리는 현상을 뭐다? 서징 현상이라 칭하죠. 서징 현상. 그래서 기억하시고, 요거, 여기 유일하게 계산 문제가 아닌 걸로 나왔어요. AB가 있잖아. 맞아? AB가 있기 때문에 낸 거예요. 보시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십시오. 4번에 보시면, 자, 갑수조를 이용한 갑송수장치가 나오죠.
갑수조를 이용한 갑송수 장치. 여기 안 나왔는데 앞으로 혹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억 부분에 보시면 몇 분이 사용돼야 되나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없으면 몇 분입니까? 20분이 기본이에요. 법정이니까 20분인데. 그런데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조건이 없으면 20분 이상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했죠? 30층이 이상 되면, 고층이 되면 부를 거 이렇게 몇 분? 40분. 맞죠? 60분. 이거 기억하시면 돼. 40분, 60분. 아니면 20분을 아마 낼 겁니다. 20분. 그러면 요거는 고층일 때, 초고층일 때는 얼마? 60분입니다. 60분. 자, 배관, 3번 배관 등에서 우리가 나왔던 것이 유일하게, 자, 4번입니다. 3번에 이제 배관 등에서 나오는 거 있죠? 배관 등에서는 4번 가지고 냈었어요. 펌프의 성능은 체절 운전 시에가 나오죠? 체절 운. 자, 체절 운전은 펌프의 성능 시험을 목적으로, 자, 보통 펌프의 토출측의 개폐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체절 운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체절 운전 413페이지 봐요. 그 그림 위에 보시면 3번의 체절 운전 용어해서 해놨어요. 거기 체절 운전 나오죠? 413페이지 그림 위에 보시면 3번의 체절 운전. 자, 흡입, 나중에 토출측입니다. 펌프의 토출측에 개폐부를 닫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무슨 운전? 체절 운전이라고 해. 체절 운전. 그래서 요거 퍼센트는, 이거는 또 내기는 좀 그렇습니다. 또 출제하기는. 이거는 맞는 지문으로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그리고 4번에 한미, 그래서 여기 한번 나왔어요. 여기 한번 나왔고, 자, 여기 한번 나왔고, 이게 세 번 나왔고, 제가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제거입니다. 한미 방수구 관련된 거 있죠? 여기서 출제된 것은 그 밑에 2번에 표시등 기억 있죠? 표시등 기억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표시등 그 15도 10m 여기를 가지고 출제했습니다. 그러면 자 거기에서 1번 봐두세요.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 나오죠. 4번에 자 이 한미 방수구에서는 이 방수구는 그 기억을 기억해 두시면 돼. 1번의 기억 소방 대상물 층마다 설치해야 돼. 당해 소방 대상 각 부분부터 하나의 옥내 소화전 방수까지 수평 거리가 몇 m 이내에 들어오도록 한다. 수평 거리가 25m 이하에 되도록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설치 거리예요. 이게 설치 거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돼. 몇 m? 25m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했던 부분 요거. 요걸 정확히 보시면 돼. 또 올해도 그러면 요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414페이지 봅니다. 페이지 414페이지 자 414페이지 보면 옥외 소화전 설비가 나옵니다. 옥외 소화전 옥외 소화전은 딱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두 문제 기출이 되었는데 그러면 두 문제 기출에서는 반복 없습니다. 두 문제 기출에서는 반복 없습니다. 그럼 그 두 문제가 뭐 냈는가 하면 수원 저수량 구하는 문제 냈고 수원 저수량 구하는 문제 냈고 그 다음에 저기 설치 거리 나왔습니다. 설치 간격 이거 40m 이하 이거 두 개 나왔어요. 그럼 이건 공부할 필요 없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이 무엇을 공부하는가? 옥외 소화전은 그래서 이것만 딱 공부하세요. 옥외 소화전은 이것만 보면 방수 압력하고요. 방수 압력과 방수량에 대해서 요거 공부 학습하면 돼요. 방수 압력과 방수량. 그럼 방수 압력은 자 0.25 메가파스칼 이상입니다. 이상. 그리고 방수량은 350리터 퍼민 이상. 분당 350리터 이상이 돼야 돼. 요거 두 가지만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정리해 두시고, 이딱두 가지만 해 놓으십시오. 딴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보시면, 416페이지. 그 416페이지 보면 뭐가 나옵니까? 스프링 쿨러 설비가 나옵니다. 스프링 쿨러 설비. 자, 이 4번의 스프링 쿨러 설비. 자, 스프링 쿨러 설비는 지금까지 5문제가 기출이 되었습니다. 5문제. 스프링 쿨러 설비는 5문제 나왔는데, 거기 우리 첫해 나왔던 게 10회 때 나왔어요. 10회 때 내다가, 그 다음에 11회 나왔어요. 연속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12회, 13회 때안 나오고, 14회 나오고 한 문제, 그리고 15회 나왔어요. 그리고 16회 안 나오고, 17회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보면, 연속으로 냈죠? 연속으로. 근데, 띄운 것도 중간에 두번 띄웠어요. 근데 여기는 한번 띄웠어요. 그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든 안 나오든 신경 쓰지 말아요. 조금 맞추면 맞추면 되는데, 중요한 거 알고 있어 맞춥니다. 어떤 거 쓰든 신경 쓰지 말고요. 공부했던 거에서 답을 맞추면 돼요. 그래서 18에 과연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한번 봅시다. 저거 틀면 안될 겁니다. 아, 왜 그런가 하면 앞전에 종합 문제를 냈거든. 앞전에 하재 안전 기준 종합 문제를 냈거든. 그래서 제 생각 끝에서는 종합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거의 안 나오는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16회 때 옥내 수화전이 종합 문제 나왔거든. 그래서 스프링클로로 간 거야. 몰라, 이상하게 종합 문제 나오고 난 다음에는 잘안 내는 성격이 높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프링 쿨러 설비가 바로 뭐다? 자동, 그럼 얘가 2등이에요. 넘버 2예요. 옥내 수화전 몇개 났다? 7개 냈고, 맞죠? 얘가 몇 문제? 5문제. 넘버 2예요. 넘버 2. 그러면 자동식, 자, 이 수화설비죠? 자동식 수화설비에 해당이 된 거죠? 자동식 수화설비입니다. 그러면 자동식 수화설비니까 수화 기능도 가지지만 경보 기능까지 가지는 거예요. 경보 기능 두 가지를 동시에 갖습니다. 동시에. 자, 그래서 소화 기능과 경보 기능을 동시에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갖는다. 기억하시고, 경보 기능하고 소화 기능을 동시에 갖습니다. 요걸 알아두면서 우리가, 그러면 스프링 쿨러 설비는 지금 현재 우리 여기 보면, 자, 천장에 스프링 쿨러 헤드가 있습니다. 헤드 있죠? 여기 스프링 쿨러입니다. 요거, 현재 요거. 여기 헤드입니다. 여기 헤드입니다. 요 보시죠, 요거. 맞죠? 예. 근데, 최근에, 옛날에는 이겁니다. 소화 기능과 경보 기능이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걸 설치하면 감지기를 설치 안 해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지기가 없는 거예요. 감지기가 없죠? 감지기가 없는데, 옛날 건물들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어땠습니까? 스프링 쿨러 설치해도 감지기를 설치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서 자, 몇 가지를 보도록 합니다. 페이지 417페이지 하단에. 자, 그 가용편에 자, 작동 온도에서 그 밑에 표준 용융 온도가 나오죠? 알아두시고. 헤드의 표준 용융, 스프링 쿨러에선 첫째로 알아둘 것이 헤드의 표준 용융 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시고, 자, 요거는 67에서 75도씨 사이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헤드에 보면 그곳이 자
붙여져 있습니다. 헤드를 보시면. 헤드에 보면 이 표준 용융 온도가 써져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 스프링쿨러 헤드 나중에 저 아파트에 가면 있을 겁니다. 그거 보면 헤드에 몇 도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그럼 가용 학금형일 경우 거의 72도씨가 많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보통 온도가 그 적혀 있어요. 요 사이가 되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보시고, 그리고 넘겨보시면, 자, 거기에 3번에 헤드의 설치 간격 등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의 경우,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사기 때문에, 자, 이런 거실이 있다 가정합시다. 뭐, 실제는 이런 거실은 없는데, 이런 거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스프링쿨러 헤드를 여기에다 설치했다는 겁니다. 헤드를 여기 설치하고 여기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헤드를 이렇게 설치했다 가정합시다. 헤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헤드를 설치했을 때, 자, 그래서 아파트만 일단 기억하세요. 아파트. 그럼 먼저 거기에서 건축물 각 부분부터 수평 거리 제한을 두고 있죠. 그러면 수평 거리 제한은, 자,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각 건물의 이 끝부분까지 가장 구석이 가장 멀까입니까? 각 건물의 각 부분부터 이 수평 거리는 얼마로 한다? 3.2m 이하로 해야 돼요. 거기 나온 수치가 최대치입니다. 이하가 붙으면 무슨 치다? 최대치입니다. 3.2m 이하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헤드하고 헤드의 일정한 간격, 여기 이제 설치 간격, 헤드 설치 간격, 요거는 4.52m 이하로 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4.52m 이하로 들어가면 최대, 이하가 붙으면 최대치예요. 최대치고. 그 다음에 방호 면적이 거기 나올 거예요. 방호 면적. 자, 그럼 방호 면적, 이 하나의 헤드 가지고 불을 끌 수 있는 이 면적은 얼마일 것이야? 이 방호 면적. 이 방호 면적은, 자, 최대치가 방호 면적. 방호 면적은 20.43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럼 이하가 붙으면 항상 명심하세요. 무슨 치다? 최대치야. 이하가 붙으면 최대입니다. 최대. 항상 이하자가 붙으면 최대입니다. 최대. 그러면 이게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출제. 10회 때 이걸 낸 거야. 10회 때. 이걸 출제해버렸어요. 그런데 방호면적은 이렇게 물어버렸어. 아파트의 방호면적. 그래서 최대치를 안 물었기 때문에 답이 3개가 됐어요. 아, 저기 소송 가서 국토교통 뭐가 쳤지 뭐. 소방방재청에서 틀렸다 하는데 뭐 어떡할 거야. 맞아? 소방방재청보다 높은 데가 없잖아. 제가 소방방재청 찾아가라 했거든. 가가지고 만나 이게 없습니까? 됩니까? 그러니까 틀렸네요. 딱 끝난 거야. 감정, 도장 찍어줄 수 있죠? 이렇게. 찍어줄게요. 끝난 거야. 이렇게 꼬리 싹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아니, 소방의 최고 기관이 어디입니까? 방재청이었죠? 끝난 거야. 게임생. 이런 지랄이 없습니다. 저, 보통 교수들이 되면요. 그냥 들고 가면 틀리다가 하고 도장 찍어두면 도장 안 찍어줍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노린 거죠. 10회 때. 아, 10회 때는요, 문제가요, 다섯 문제를 맞게 해줬고요. 그 문제 있었던 거죠? 이게 됐어요. 그리고 지들은 문제 없대. 문제 없는 게 다섯 문제 맞게 해주고, 틀린 문제가 나옵니까? 아, 이게 소송 가서 이긴 거야, 이건. 그 뒤에는 내가 있는 줄 모르고. 저하고 소송부터 매일 졌거든요. 학생들이 소송하자면 내가 도와주거든, 옆에서. 코치를 싹싹 해주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 가라고. 자, 보시고. 자, 그래서 요 개념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기억하실 그 밑에 4번에 스프링 표준체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방수 압력, 여기 앞전 시험 문제였고요. 앞전에 방수 압력이. 그래서 방수 압력이 자, 0.1 메가파스칼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이상자가 붙으면 이거는 무슨 치라 했어요? 최소치입니다. 이건 최소예요. 그리고 1.2 메가파스칼 이하야. 이하가 붙으면 무슨 치다? 최대입니다. 최대. 근데 앞전에는 요거 장난친 거야. 요거. 최대치가, 이거는 최대치를 규정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낸 거예요. 보시고. 아, 시험이 어려워도요. 답은 쉬운 데서 됩니다. 자, 그리고 미리 이야기합니다. 하재 안전, 소방방재청에서 고시한 하재 안전 기준을 다 종합하면 한 150페이지 정도 돼요. 그거 해가지고 한 문제 맞출 수는 없죠. 그럼 적게 하고 맞춰야 되죠. 그러면 답되는 거는 우리 책에 있으니까 그것만 정확히 알아도 돼. 깊이 들어가도 시험.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방수량 나오죠? 방수량. 방수량은 얼마다? 80리터 퍼민입니다. 분당 방울 80인데. 자, 이거는 아직 한 번도 안 냈어요. 답이 된 적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답 됐고요. 이거는, 자, 그 방수량은 80리터 퍼민 이상이다. 지문은 나왔지만 아직 답은 안 됐어요. 얘도 지문은 나왔는데 답이 앞전에 되었어요. 방수량,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수원수량. 수원의 이 저수량을 얼마나 아파트에서 확보해야 되는 수원 저수량은 자 1.6 세제곱미터 곱하기 N우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N우는 자 아파트의 경우는 우리가 10개 이상시 우리가 10개로 봅니다. 그러면 기준 개수가 10개가 안 됐죠? 6개다, 그럼 6개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12개에다가 몇 개? 10개로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이때 6주역 1.6 세제곱미터 했죠? 이거는 방수량 얼마? 80리터 퍼민에다가 법정 저수량 몇 분을 곱했다? 20분이에요, 20분. 그러니까 1600리터 아닙니까? 1600리터잖아. 그러면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라 했죠? 그럼 1.6 세제곱미터 된 거예요. 그럼 아파트일 때는 요거 10개 하고 일반 건물은 30개도 있고 20개, 10개 다 틀려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꼭 기억하세요. 아파트는 몇 개? 10개 이상시 10개다. 그럼 만약에 8개에다가 몇 개? 8개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주 포인트입니다. 자, 스프링 쿨러의 주 포인트는 요거예요. 여기 주 포인트입니다. 수치, 여기 주 포인트다. 수치. 수치를 공부할 때는. 아예 다른 것까지 하면 힘들잖아요. 다른 거 힘드니까 요거 수치 마세요. 좀 줄여드렸어요. 답은 아무나 되나 아니다. 요거 마세요. 수치. 그럼 왜 1.6 세제곱미터 곱하기 N은가 하면 요건 했죠? 아까 방수량이 분당 얼마 떨어진다 해서 분당 80리터가 나와요. 분당 몇 리터? 이게 하나당 80리터 나온다니까 하나당. 이거 한 개당 몇 리터? 80리터가 나와요. 그래서 보시고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419페이지 제일 상단 잠깐 보세요. 스프링 쿨러 헤드 기준 개수가 해놨죠? 스프링 헤드 설치 가장 많은 층을 기준 잡는데 칼로 써봐요. 아파트의 경우는 뭐다?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입니다.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뭐다? 세대길. 자, 419페이지 상단. 제일 상단. 그게 갈로 속 보세요. 아파트 나왔지? 아파트의 경우는 설치기 가장 많은 세대를 기준 잡습니다. 세대.
합산 아니에요. 세대입니다. 그럼 이게 아파트라 칩시다. 아파트라 치면 지금 현재 하나 총 여기 12개가 있네요. 12개. 맞죠? 헤드가 12개가 있어요. 그럼 몇 개를 대입한다? 몇 개? 10개를 대입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파트는 작은 평수 밖에 없어가 6개 밖에 없다. 그럼 몇 개? 6개를 대입하면 돼요. 그럼 1.6 곱하기 6 하면 돼요. 오, 12개, 10개 넘었어. 12개, 10개,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이렇게 되면 몇 개? 10개. 그러면 16이 답이죠? 아닙니까? 이거 어려워요. 아, 1.6 곱하기 N호만 곱하면 되는데, 스프링클러의 수온을 구하라. 그러면 1.6 곱하기 N호 하면 돼. 근데 10개 이상씩 몇 개다? 10개다! 어려워요. 뭐 1.6에다가, 그러면 숫자만 곱하면 돼. 맞아요? 또, 뭔지 몰라? 1.6이 왜 1.6이라고 했어요? 1.6이. 여기 하나당 분당 80리터가 쏟아져. 맞죠? 80리터인데, 자, 법정 저수량이 몇 분이라고 했어요? 20분 동안 작동돼야 돼요. 그 20분을 합쳐니까 1600리터죠? 1600리터를 부피로 환산하면 1.6 세제곱미터잖아. 물을 곱하기 N으로 해주면 된다. 이 계산 못하면 안 되지. 답을 가르쳐 줘야 돼요? 답 가르쳐 줄까요? 뭐 16이지 뭐예요. 처음에는 16이야 나오면. 다음은 안 가르쳐 줘요. 원래 가능성 제일 높은 건 16이고 다음 가능성은 10.8입니다. 자, 보시고 그다음 419페이지 봅니다. 419페이지. 자, 종류 나오죠? 폐쇄형하고 자, 폐쇄형은 이게 막힌 거야. 이게 막힌 거. 자, 여기 봐요. 폐쇄형은 여기가 막혀 있어. 헤드 그 부분이. 맞죠? 막혀 있어. 저기 그러면 아 저기 봅니다. 페이지 417페이지 봐요. 417페이지 보면 거기 일반형, 밸브형, 표준형 나오죠. 거기는 속에 중간 속에 보면 뭐가 있어요? 뭐가 들어있죠? 에 들어있잖아. 맞죠? 그런데 위에 봐요. 상향형, 하향형 뭐 중간에 뻥 비어있죠? 맞죠? 이건 안 막혀있다는 거 개방형이라는 거예요. 뻥 뚫려있고. 물이 안, 헤드 부분이 안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에는 그 가용편으로 막아놨어 지금 현재. 맞죠? 일반형이나 밸브형, 표준형은 막아놨죠. 맞죠? 이거는 폐쇄형이라는 거다. 이 막혀 있다, 물이 안 나오도록 막혀 있다는 겁니다. 폐쇄형. 그럼 아파트는 폐쇄형을 쓸까요, 개방형을 쓸까요? 폐쇄형을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는 폐쇄형입니다. 폐쇄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419페이지 봐요. 종류에서 뭐 여기서 두 번 냈는데 여기서 두 문제 냈습니다. 그럼 폐쇄형은 보시면 습식하고 건식 준비 작동식 있는데 폐쇄형이 어디 쓰는가? 아파트 세대에 쓰는 겁니다. 세대 내에. 아파트 세대는 무슨 형? 폐쇄형을 씁니다. 그럼 이거는 동결 우려가 있는 장소에 쓰는 거예요. 얘는 명심하세요. 어디에? 동결 우려가 있는 장소에 쓰는 거예요. 아, 없는 장소. 말을 잘못했다. 동결 우려가 없는 장소. 동결 우려가 없는 장소에 쓰는 거예요. 없는 장소. 세대 내에 천장 속에 끼얼었다 이러면 아이고 이 집 문 열고 사는 집이죠. 맞죠? 난방 안 하고 문 열고 사는 집이잖아. 맞죠? 동결 우려가 없는 장소 세대에 쓰고. 그런데 밑에 근식이나 준비 작동식 있죠? 얘가 동결 우려가 있는 장소에 쓰는 겁니다. 바로 지하 주차장 쓰는 새.
지하주차장은 근식이나 준비작동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좀 오래됐으면 근식일 거고요. 최근 아파트는 거의 준비작동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준비작동식은 감지기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감지기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식은 감지기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준비작동식을 한번 읽어두세요. 준비작동식을. 혹시나 준비작동식을 한번 읽어두세요. 혹시나 준비작동식을 고르는 문제가 혹시나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한 번만 보시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요. 그리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뭘 잠깐 보시는가 하면 지금 428페이지 경보설비 나오죠? 경보설비가 그러면 이제 428페이지 경보설비가 얘가 1회하고 2회 때 냈습니다. 초반 꽃발 개꽃발 하다가 드디어 17회 때 한번 냈습니다. 17회 때 딱 세 번 냈습니다. 낼 거 없습니다. 이제 다 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다 냈습니다. 이제 거의 낸 것 같아요. 몰라 한 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거의 낸 것 같고 한번 고민 좀 해보고 올해는 강의를 별로 안 할 겁니다. 이제 올해는 작년에 조금씩 했는데 올해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 오래간만에 냈죠. 맞아요? 아예 초창기는 그냥 맞추라고 내준 거예요. 초창기 때. 그런데 초창기 때 맞추라고 낸 게 아니고 그 분야에 따라 틀려. 어떤 분야는 맞추라고 내줬고 어떤 분야는 너무 어렵게 냈고 그랬어요. 가스는 이것도 총 맞았는지 법령도 들어가 아주 깊이도 가서 냈어요. 그 보호시설 같은 걸 했으니까. 보호시설은 아 법령에 바로 보면 안 나와요. 또 찾아 들어가야 돼요. 딴 데 들어가야 돼. 별표 들어가서 찾아와야 돼. 그래 복잡은 그런 데서 냈으니까. 그리고 431페이지 유도등 나오죠. 자 유도등은 자 보시면 434페이지 한번 보세요. 436페이지 보시면 아 4페이지네. 그 사진이 두 개 있을 거예요. 사진이 두 개인데 위에 거는 피난구 유도등이에요. 출입구에 설치하는 피난구 유도등의 위에 거는 피난구. 피난구가 출입구에 설치하는 게 뭐다? 피난구 유도등이야.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은 어떻게 표시하는가? 이거는 녹색 바탕이야. 녹색 바탕에 우리가 백색으로 나타낸다. 백색으로. 백색으로 출입구나 피난 방향을 표시해 놨어요. 이걸 표시해 놨습니다. 백색으로.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이 자 통로 유도등의 통로 유도등인데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이야.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 방향을 표시했습니다. 피난 방향을 우리가 표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서 이제 그림 보면 분명히 피난 자 유도등들은 자 녹색하고 뭘 쓴다 백색을 쓰는데 뒤바뀌어 있습니다.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보시는가 하면 밖에 가서 보세요. 복도에 가서 보시면 있어요. 아니면 계단 같은데 내려가다 보면 있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나가면서 저기 사무실 나가면서 어디 천정에 자 문 위에 보세요. 문 위에 보면 피난구 유도등이 있어요. 자 나가면서 바로 보는 거예요. 지금 맞춰 드릴 테니까 나가면서 피난구 유도를 보면서 화장실 가면서 통로 유도등을 보고 오세요. 아이고 나는 계단에 한 번 다가 보겠다. 계단까지 한 열고 문 가서 보세요. 계단에 있어요. 예. 그 색깔을 일단 보고 오세요. 오케이? 아직 안 냈어요. 아 이거 잣대 해놨다면 2차에만 냈어. 아직 실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유도등은. 그래서 아직은 출제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휴식하고 438페이지 위생기구 및 배관용 재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